언제나 발빠르게 달려다니는 리포터 양수아입니다. 오늘 제가 가볼 곳은요, 저기 저 바다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섬 안도로 갈까 합니다. 요즘 안도에 귀하드귀한 해조류가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볼까요? 현장취재 양수아가 간다 출발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34km를 부지런히 달려가면 그림처럼 솟아있는 섬을 만나게 됩니다. 기러기를 닮아서 안도, 또 살기에 편안한 곳이라 해서 안도로 불리게 된 섬. 안도 바다가 선물하는 반짝이는 보석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네, 이제 드디어 안도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안도입니까? 네, 안도입니다. 이야, 섬 자체가 굉장히 풍광이 네. 아름답습니다. 이야, 안도 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다면? 여러 가지 뭐 어종도 풍부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해조류, 그러니까 가사리라든지 네. 도시리기 같은 해조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 이야, 저희 왔어요.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이야, 어머나. 아니, 날씨가 오늘 그렇게 뭐 좋은 날씨는 아닌데 예. 왜 어쩐지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 저희가 개딱기 네. 사업을 해러 나왔습니다. 개딱기? 네. 작은 배로 갈아타고 어렵사리 도착한 곳은 안도 동쪽 해변의 비밀스러운 갯바위인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작업을 시작하는 부지런한 어민들. 아슬아슬 미끄러운 갯바위 위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개딱기 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저 어떤 작업인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개딱기라는 옛날의 전통 방식이거든요. 네. 바위를 닦아가지고 새로운 풀을 만드는 건 사업이에요. 이게 예, 땅을 갈아서 무언가를 채소를 심을 때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러죠. 바다의 밭을 개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 흘리고 애쓴 만큼 되돌려받는 인생의 진리를 바닷바람 서늘한 갯바위에서 배웁니다. 아니, 여기 있는 거는 제가 포장마차에서 맛있게 먹는 홍합, 홍홍 아닙니까? 네, 이거는 고담치라고 네. 이거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앞에 보시다시피 저는 풀들이 안 자랍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네. 충계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걸 오늘 제가 떼내면 되는 거네. 그러죠. 아, 야, 양성아 가자. 야, 야, 오늘 진짜 극한 체험인가요? 아,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 네. 야, 우와, 크다. 와, 잘하시는데요. 우와, 우. 엄청 잘하는데요. 야. 섬에 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면 할수록 야, 우리 어민들의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니까 힘이 절로 납니다. 다들 그냥 고생이 많으시네.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쪽 안도 어민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저는 그 한국 수산자원공단 예. 남해 본부장 장기표라고 합니다. 아, 본부장. 예, 예. 아, 본부장이셨구나. 예, 예, 예. 아니, 여기는 뭐 어민이나 본부장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일하시네. 예, 예. 지금 갯녹음 현상이 심해 가지고 예. 어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 바다에 있는 그 해조류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남해안 특히 여수 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갯녹음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인 네. 바다숲 조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시작된 안도 바다숲 가꾸기 프로젝트. 바닷속에 자연석과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해초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수중 개딱기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왔는데요. 덕분에 바닷풀이 우거진 곳은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안도의 바다가 생명력을 되찾으면서 갯바위에도 풍성한 해초가 자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네. 가사리라고 네. 우리가 이제 집에서 국 끓여 먹는 거고 네. 이 밑에 검붉은 색 이게 돈입니다. 세모라는 겁니다. 세모 가사리. 아, 세모 가사리. 예, 이게 거진 수출로 나가고요. 네. 이게 진짜 저희 어민들 큰 소득입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잘 채취를 해야 되네. 그러죠, 이제. 이 온 바다가 지금 요 세모가 길었잖아요. 네. 푸른 바다와 초록빛 실록이 어우러진 풍경 넘어 안도의 관문 본정마을로 향합니다. 바다의 풍요에 기대어 살아온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 세모가사리는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
맑은 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는 오독오독 터지는 식감과 갯내음 가득한 향기로 사랑받는데요.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어민들의 수고로움이 더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지금 뭐 한창이네. 뭐가 엄청나게 살처럼 쌓여있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 새우가사리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자연 해풍에 말린 세모가사리는 깔끔하게 포장한 후 전국 각지로 판매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두 배의 수확량을 올린 올해. 마을의 수익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그야말로 효자 먹거리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고. 아, 그럼요. 애기들 손자들 오면 용돈도 주고. 그전에 저희들이 어려서는 이제 그걸 자세히 몰랐는데 네.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게 그 상당히 몸에도 좋고 네. 지금에 와서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세모가사리를 포장을 해서 상품 판매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앞에 이제 세모가사리가 간직 쌓여있으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 한번 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도움도 안 되고 저 말만 하다가네. 고생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버무리면 향긋하고 달콤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소울푸드인 세모가사리 된장국은 간을 싱겁게 하고 세모가사리는 한 소끔 살짝 끓여내는 게 포인트. 담겼으니 맛도 영양도. 일단 추운 데서 일하고 왔으니까 온 게 더 낫겠죠. 아, 진짜. 먹어줘. 와, 이게. 와, 진짜 국물이 다른 간에 안 한 것 같은데. 시원한 느낌이 좀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식감이 살아있어요. 끓이면 좀 약간 퍼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꼬득꼬득한 느낌이 있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혈액순환, 동맥경화 그쪽으로 제일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색감이 자체가 피를 맑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게 비싼 풀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을 많이 안 주죠. 부모님들이 조금씩만 주지요. 참풀가사리 이만큼 넣고 국물만 이렇게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자생할 수 있는 해초섬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아, 진짜 앞으로의 그 안도의 발전에 대한 모습들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의 이기심으로 병든 바다를 회복시켜 생명을 잉태하는 너른 산실로 만드는 일. 힘들고 더디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이겠죠? 지속 가능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를 향한 희망을 여수 안도에서 배웁니다.